안녕하세요. 달래맘입니다. 아침에 비가, 이슬비가 아직도 한 방울씩 오나? 산책도 못 가고, 날씨가 꼬리꼬리 하니까 아무짓도 못 하고, 심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육이 구경이나 합니다. 다육이라도 없었으면 뭐 했을까요? 심심하면 나와서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또 들어갔다가 또 심심하면 한 번씩 쳐다보고 아우 제비꽃은 진짜 제비꽃 같다. 들판에 있는 제비꽃 같다. 예쁘다. 너는 살았니? 헤븐스 게이트 너는 살았니? 아주 맑고 예쁜 둥근잎 빛이 우리에 대해 얼마나 맑고 예쁜지. 요거는요, 원종 복랑금인데요. 라인을 예쁘게 걸어주고, 어이구, 예쁘네요. 오, 완전히 색감이 예쁜데, 다안 나오네. 저쪽에 또 하나 있는데, 두 갠데. 러블레들도 이제 자리를 잡아서, 송이파리 파랗게 올라오는 것은 나는 자리를 잡았다 하는 것일 테고요. 이런 모미리벨은 왜 이렇게 우짜르는 걸 좋아할까요? 다 잘라서 뚝뚝뚝뚝 잘라서 새로 심어놨는데 그래도 또 올라오네. 아 밑에 입장을 조금 따줘야 되겠네요. 꺼내서 심심한데 그거나 해줘야 되겠네. 입장이 너무 베개에 있어서 핀셋으로 입장들을 조금 따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애들 공간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이거는 핑크베리 요만한 아이는 원래 16도였는데 너무 애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 솎아내고 11도 군생인가로 만들어 놨는데 이제 자리를 잡아가 땡땡 해주고요. 큐피트는 저는 보라색을 좋아하는데 요거는 원래 하나를 누가 선물로 줬는데 자구가 많이 났었는데 얘도 막 그냥 6개 지금 현재는 6개 있네요. 그래 두고 있고요. 옐로우 멜로는 너무 입장들이 작아요. 조금 키우고 싶은데 뽑아서 다시 상토를 좀 많이 넣어서 좀 키워볼까요? 이거 우리 상토에다 그냥 심었더니 영향이 크네. 그리고 얘도 그렇고 벨타나도 우리 상토에다 그냥 심었더니 국민이나 예, 조금씩 상토가 들어가야 되나 봐요. 요거는 아리피 새끼여 봐요. 새꾸. 예쁘죠? 새꾸를 하나 탁 내서 저렇게 키우고 있어요. 아리피. 예쁘죠? 예쁘고요. 요거는 로렐라이라는 아이인데 로렐라이 보라색이죠. 보라색. 요 뒤에는 아카이선 글래머가 요탁 숨어 있네. 예쁘네. 헤헤. 요놈. 뚱띠 부인도 여전히 저러면 뚱띠는 참 예쁘단 말이야. 은근 예쁘다고 매력있어. 선재금이 조그만한 건데요. 아, 얘도 진짜 우리 집에 오면 국민이들은 고생이에요. 너무 상토를 안 줬어. 햇빛이 모자란다고 너무 상처를 안 줬더니 고생을 하고 있네요. 얘도 새로 조금 심어줄까? 로라고 이거 로라. 로라도 핑크 보라 이렇게 물들면서 아주 잘 크는데 얘 아이도 자꾸 지 혼자 입장 떨어져서 저기 봐봐요. 완전 이꼬지가 돼 있는데 저 아이들을 빼서 어디다가 좀 키워볼까요? 로라가 은근 매력 있는 아이인데 마이티티고요. 원래는 이 멍슈슈를 원래는 예쁜 모습을 못 봤네요. 새꾸만 4개 5개 내고 색감이 참 예쁜 아이인데 원래는 못 내고 있고요. 집시. 집시도 조금이에요. 조금이고요. 내가 경매한 레드바손 참 예뻐요. 자리를 잡았나? 이제 땡땡하고 속 입장이 이렇게 파랗게 올라오는 거 보니까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있는 미인 쪼꼬미. 아주 쪼꼬미. 근데 너무 귀여워요. 콩분 귀여워요. 귀여워. 엠마스톤. 얘는 뭐나? 프로포즈. 프로포즈. 돌기 말이야. 헬리아 검. 근데 검 어딨노, 너? 헬리아 검이라는데. 근데 또 쪼꼬미가 쪼꼬난 게또 새꼬도 내네. 헐? 언제 새꼬를 뺐대요? 어? 새꼬가 두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 밑에도 하나 나오는 것 같은데요? 헐. 헬리아 검. 한 옆, 케빈, 카이저. 이쪽 입장이 조금 이상한데? 이쪽에는 돌덩이 같은데? 요 입장 가운데가 왜 그렇지? 저러다가 어떤 날확 가는 수가 있는데. 너 가는, 아, 절대 안 돼. 이쪽에는 돌띠 같은데? 파스텔레온.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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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텔레온. 예쁘죠? 예뻐요. 요는 파드마. 파드마 얘가 아주 손톱만한 거, 깨비맘이 나한테 보내준 아이가 요렇게나마 컸어요. 아주 손톱만한 거 보내줬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블랙 다이아몬드. 이거는 블랙 다이아몬드고요. 얘는 블랙 다이아몬드고 요렇게 크고요. 블랙. 얘는 레드 다이아몬드 펄이고요. 이건 레드 다이아몬드고요. 그놈이나 조금 색감이 얘가 조금 진하나요? 조금 진한가 봐요. 이렇게 있고. 다이아는 다이아가 조금 다이아스럽게 화려하기는 하네요. 다이아스럽기는 해요. 불꽃은 여전히 이제 자리를 잡아서 속이 새파랗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다육이를 키워보니까 물을 안 주서는 안 죽는다. 한달 정도 물을 안 주다 안 죽는다. 대신에 물을 자주 주면 훅 간다. 결론이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비는 안 맞췄어요. 저쪽에 하나 맨 끝에는요. 거리대 뚜껑을 덮어놨어요. 비안 맞추려고. 예전에는 제가 초창기에 다육이를 키울 때는요. 다육이를 비안 맞췄어요. 비를 전혀 안 맞췄어요. 비만 오면 덮었어요. 그래서인가 몰라도 물어모로 죽는 애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막 비가 오든지 뭐 하든지 네, 시당초 두니까요. 가끔 가다가 하나씩 어느 날 갑자기 휙 가는 애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또 가는 놈이 있어요. 오는 놈들도 있을 거고요. 여기 한 맥락 중에는 저기 새꼬가 나오고 있는데 참 힘들게 나오는데 없어질 건가? 참 힘들게 나오고 있네요. 얘는 이름이 간츠. 옛날에는 이 간츠가 참 비싼 아이였는데 요즘은 뭐 간츠도 만원 2만 원이면 뭐 사고 참 세상 요즘 새로 다육이를 키우기 시작하신 분들은 정말로 거저 같아 거저. 작년, 재작년만 해도 이 다육이들 창 이런 거 하나 살라 하면 기본이 3, 4만 원 했었는데. 요즘은 만 원, 2만 원만 주면 뭐, 2만 원만 줘도 골라잡아 땡이 돼. 5천 원짜리도 세배를 고 연지곤지. 요는, 천송이. 천송이, 만송이, 천송이. 인지. 얘가 가시저가 요, 예. 요, 원종 가시저 얘가 은근 매력 있어요. 은근 매력 있다고요. 그쵸? 더 스티 로즈도 좀 닮은 것 같듯한데 아이가 참 매력 있어요. 근데 오늘 날씨가 이제 구름이 산이로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비가 그칠라나? 비가 그칠라면 우리 달래 산책을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날씨가 아우 추워요. 새콤 추워서. 나가야 되나, 안 나가야 되나, 달래는 비 오는 거는요, 얼마나 잘 아는지요. 비 오면 아예 이불 속에서 꼼짝을 안 하고 잡니다. 지금 내가 요 바깥에 나와야 딴때 같으면, 날씨 좋을 때 같으면 쫓아뛰 나올 건데,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이불 속에서 가만히 있어요, 지금.
엄마가 바깥에서 뭐를 하거나 말거나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심심풀이 땅콩으로 우리 집 아이들을 한번 찍어봅니다. 여러분, 날씨가 좋아야 놀러도 갈 건데, 놀러도 못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